아빠 연세 분들은 꼭 몇 년생인 걸로. 그러니까요. 막 그래서 네. 저 연세 학번 따지고 막 네. 우리도 잘 안 하는 거를. 근데 아빠가 한 살 어리신 건 분명하신 것 같아요. 왜 자꾸 아니라 하시는지. 우리는 어리면 이제 좋다 그러는데. 맞아요. 저희 아빠가 사실은 또 4, 5년생인데 12월생이세요. 아, 그래서 애매하네. 12월생이면 어떻게 보면 4, 6이랑 더 가까운 거예요. 네, 12월 31일 생일이세요. 아이고. 그러시네요. 더 젊으신 거네요. 두 살이나 젊으신 거네요. 응? 새끼 나한테 말 올려야겠네. 여기서 새끼새끼가 많이 나오네요. 이거 이제 벌써 이럭저럭 한 5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싹 이제 역사 속, 우리들 인생의 역사 속으로. 역사 속으로? 그러니까 평생을 아니야. 다 바쳤다고 생각해야지. 나 요번에 그 영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찍게 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래도 대사는 또 어떻게 또 올해도 그거 잘 되더라고. 대사 되는 거면 좋은 거지 뭐. 박근영 씨가 제일 잘했지. 아, 이순재 씨랑 여우처럼 잘해. 우리 위에가 없어 이제. 그러네요. 이제 벌써 가요계도 이제 남일의 형님 한 분 계시고 김용만 선배님 계시고 그러고는 안 계세요. 유명한 이름 있는 선배님들은 다 돌아가시고. 나는 겨우 두 명이야. 이순재 선생님. 이순재 형. 응. 또 박근영 형. 어, 근영 신구 형. 응. 신구 선생님. 신구 형. 고. 나 선배 그 세 분이 없어. 옛날에 우리가 제일 막내였잖아. 우리 나올 때만 해도 60년도만 해도. 예, 예. 지금은 이제 제일 꼰대잖아 우리가. 제일 꼰대. 어느 날 세월이 이렇게 번개 같아요. 참. 아 저도 그 이순재 선생님 연극 한번 봤는데 호흡이나 뭐 발성 대사 뭐 연 하나도 지칠. 난 젊은 사람에도 지칠 것 같은 엄청난 대사량에 동선복잡하고. 그냥 뭐. 신구 형 보고 박근영 형 보고 지금 고도를 기다리면 하잖아. 아 맞아요. 야 한 2년 있다가 나하고 니 형 둘이라든지 그 좋죠. 응 고도를 기다리면. 고도 이번에 해달라고 그러는데. 아 정말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필요한 시간이 있어. 내가 이제 필요한 시간은 지금 된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쯤 되거든. 드라마 언제가 돌아가는 토우리가 있어. 주기가. 맞아요. 그래서 나는 서둘지 않아. 그냥